날씨가 추워지니까 라면이 너무 땡기는데. 라면 뭐 먹을 만한 거 없나? 라면? 아 근데 요즘에 손님이 너무 없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이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게 저의 고민인데. 들어오시오! 와 첫 번째 손님. 여기가 어서오시오. 우리 끌키도전의 답을 알려준다는 앙크맨 도사님이 계신 곳 아닌가요? Yes sir. 딱 그 관상을 보아하니 부왕작물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얘기해보죠. 고민이 뭔가요? 고민이 뭐예요? 지가 최근에 이웃들한테 감자를 숭배한다고 의심을 받은데. 감자를 숭배한다. 그래서 의심을 풀고자 고민을 받았어. 근데 감자 얘기가 아까는 건 나와서 그런데 약간 얼굴도 감자형. 이목구비가 딱 감자네. 왕이 대사. 아니 감자 대사. 요즘에 또 감자가 귀하잖아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별명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 그러면은 이제 우리만의 해결법이 있어. 오 이거를 쓰면은 무조건 해결해. 타로인가요 타로? 목소리 잡이냐? 도사님 맞나요? 저 목소리 잡이냐? 좀만 기다려봐. 오. 오. 고급 기술. 와, 잠깐만. 되긴 했어. 잘 섞였어. 아~ 잘 섞었어. 자, 그럼 이제 사실 이미 좀 섞어놨어. 여기서 한 장만 뽑아서 뽑으면 운세가 정해지는 거예요. 오, 대박. 설마. 진짜 가지. 와, 그대는 운명이요. 와 이거는 운명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 돌아버리겠다. 이거 그거 짠 거 없습니다. 감자를 숭배한다고 의심받아서 왔지만 내가 봤을 때 감자를 숭배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운명인 것 같아. 운명이네. 넌 해결됐어? 고민 해결. 네, 해결됐어. 이거 맞나? 이쪽은 고민이 뭔가요? 이쪽이라니. 금쪽이. 나의 고민은 글로벌한 우리 엔하이픈. 엔하이픈이 뭐예요? 엔하이픈이라는 이제 새로운 네모반이 생겼어. 네모반? 세모반 없네. 글로벌하게 나가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가 뭐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미국에 가보는 게 어때? 거기 가려면은 배를 한 500년은 타야 돼. 2년은 타야 돼. 500년? 뭐가 됐죠? 아무래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닮는 것처럼.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다 이게 어울려야지 닮는다는 소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네. 라면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먹어보시죠. 과연 짐의 선택은 느낌이 강하게 당기는 것. 오. 찐. 이건 찐이다. 찐이다. 찐라면. 당신은 찐이구만. 찐이다. 아, 네. 나 열정은 찐이. 열정이 찐이었어. 찐라면. 아니. 진라면이에요. 이제부터 영어로 연습하세요. 진라면. 진누들. 네, 진누들. 아니지. 네. 찐라면이잖아. 네. 라면을 스팀 누들 한 거야. 스팀 누들.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고고 찌면은 이 맛있는 라면이 나온 것처럼. 오랫동안 연습하면 백떡같은게 나와도 찰떡같이 얘기하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거야. 아, 내가 그렇게 말한게 아니고 이건 라면이 정해주는거야. 라면이 모든 우리가 걸 정하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그렇구만. 네 그렇습니다. 돌 한 번씩 만져가세요. 네, 만지면 행운이 옵니다. 이거 아무나 안 만지게 해주는데. 제가 또 고민이 또 있다고. 둘 다 지금 기빨린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생각했어. 봉이즈의 리더는 누구인가? 공이즈가 뭐요? 공이즈가 뭐요? 공이즈라고 그 1802년에 태어난 한 삼형제가 있어. 삼형제. 삼형제 중에 제일 형님은 누구인가? 사실 저도 공이즈거든. 면식이 있었던 건가? 서로 면식이요? 똥식이 있었어. 라면으로 뽑아볼까요? 한번 뽑아봐. 이거를 라면 이름 글자 제일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아니지. 이 라면이 도사님, 라면이 해결해 준다니까요. 야 도사 조 뭐지? 너 뭐야? 꼬마도 도사요. 어 나쁘지 않아. 야
너 아까 그거 한 말 그대로 시켜. 아 싫은데? 제일 맛있는 라면 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글씨 많은 걸로. 그러니까 너가 하기로 했어. 저 이제 대박입니다. 오케이. 부사님 대박. 하나 둘 셋. 양양양 라면 오리지널. 양양양 라면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들어가네. 지가 제일 없어. 아 스낵면 튀긴 우동. 제 막내 결정. 에이. 자 이거는 내가 정해주겠어. 네. 공이제 리더는 박종성이요. 네? 갑자기 왜냐? 튀긴 우동 튀길 때 온도 몇 도인지 아세요? 엄청 200도 가까이 됩니다. 200도요? 거기로 가요? 가장 뜨거운 사람. 갑자기 그거. 네. 양양양 라면 너무 귀여워요. 양양양. 냥냥냥. 아, 정말 문제 아니야. 내가 리더인데 고민 어때? 해결 됐나요? 이 정도면 해결 된 것 같습니다. 제이는 또 고민이 또 없나요? 없어요. 이쪽 한 네, 호위무사요. 호위무사. 아하. 내 밑에서 일하고 있어. 칼은 내가 들고 있어. 그것은 단소요. 앞으로 가고. 앞으로 변한 점. 짐은 산책을 많이 할 생각이요. 산책 좋다. 좋은데. 어디 저기 봐주든. 강원도든 무조건 걸어서 가겠어. 무조건 나는 걸어서 가겠어. 오. 그래서 그 정도로 내년에 약간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았어. 하체가 튼튼해지길 바라오. 감사. 이쪽 감자는. 감자는 개쉬워.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 잘게. 지금부터 영어로. 아이. 고이무사가 도망갔어. 그러면은 올해도 화이팅 하시고 약간 영어를 좀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피 뉴 이어. 오. 해피 뉴 이어. And I'm 성훈. You're 성훈, right? Yeah. Thank you very much. 아, you're welcome. Gentlemen.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아. See you next time. 오. 오,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Leaving. I'm go to my home. 오케이. 오. I'm go to. 잘 가게. See you next time. Bye bye. 매워. 아유. 뜨거워요? 뜨거워. 이 집 라면 잘하는구만. 네, 문 열려있어요! 들어오시오! 와, 뭐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십니까? 그래. 아주 뭐 곱상하고 귀엽게 생겼구만. 오, 감사합니다. 네, 라면이 끓기도 전에 해결을 해준다 해서 와봤습니다. 이게 별점 5점이더라고요. 여기. 맞아요. 10점 만점인데? 그 관리를 그렇게 안 했나? 끝나고 리뷰 한 번씩 써주세요. 네. 아, 네. 오늘 또 처음 오셨으니까 그제요? 저희가 한번 introduce ourselves 해볼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오늘 처음 해봐. 다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써. 원래 써 있나? 이제 보일 거야. 이따가 보일 거야. 잠깐 사람 보여. 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야광 팬으로 사. 치명 섹시 앙큼 행사. 다시 할까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치명 앙큼 섹시 행도사요. 네, 저는 보조 꼬마돌 형사. 아니 뭐죠? 형사. 보자입니다. 꼬마돌 형사. 아니 이름부터 뭐 한번 들어봐야겠어. 아, 소개해보시죠. 김선우. 아 김선우. 김선우. 김의 김씨고요. 제 고민은 제가 이제 옷에 좀 빠졌거든요. 옷이요? 네. 사실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옷을 좀 새로 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도 잘 나오고 이런 거 너무 비싸요. 요즘 고급이야 이거. 이거? 네. 검정색 금요일 기념으로 샀어. 아, 맞구나. 아, 할인해가지고. 아주 값싼 가격으로 샀단 말이지. 신사 없는. 신사 없는 곳에서 샀거든. 그래, 너무 신사. 그 고민 뭐였지? 옷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옷은 제가 보기에는
인생과 같다. 아, 네. 왜 그렇죠? 도사님.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해야 돼요. 오,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인생도 봐봐요. 인생을 제가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한 3년 더 살았어요. 아, 그쵸. 이게 많은 걸 도전해야 네.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재밌어하고, 뭘 즐겨하는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죠, 옷도. 오. 다양하게 입어보라는 네. 뜻이죠. 그런 돈을 필요한... 아끼면 안 돼요. 똑같이. 도전에 진짜... 돈을 아끼지 마세요. 조금 또 뭐 있었는데? 고민이 있는데 네. 지금 코트를 사는 게 맞을까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야 돼.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무조건 한번 해보고. 우선 도전해야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라면 신. 아, 라면 신. 라면 신 있어요? 신라면 말고 라면 신. 엔신? 아, 라면 신. 이게 우와, 딱 신기해. 이게 뭐야? 정확합니다. 우와, 오! 뭐예요? 하나 뽑아보시죠. 이게 제가요? 예. 이게 정확합니다. 우와. 인정 장면. 인정. 인정 장면. 어. 치타. 이게 인정 라면은 이제 뭐냐면. 인정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네. 좋아하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그냥 사세요. 네, 맞아요. 도전하고. 그냥 무조건 사. 그냥 네. 코트 사. 자켓 사. 인정. 인정. 네.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평면. 뭐야? 진짜 인정 뭐야? 자, 넘어갑시다. 저는 정원입니다. 해외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어디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여기가 해외였구나. 여기 해외였네. 너 어쩐지 아, 날씨가 추워. 너 북극인가? 북극. 고민이 뭐야? 네. 저는 살이 찌면은 볼에 맞아요. 이 햄지처럼. 좀 닮았어요. 이런 거 아니야? 네. 살이 500g 맞춰도 얼굴로 500g이 딱 올라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생김의 기준을 벗어나야 된다. 오. 안녕하세요. 오. 볼살 있다고 못생기고 안 멋있고 이런 게 아니다. 오. 이런 말이 있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 오. 맞지 맞지. 너도 그렇다. 오. 오케이, 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라면? 네, 이걸로 딱 느낌, 필이 촉 오는. 오! 오, 찐이네. 이거는 진짜 찐의 마음이다. 제가 너의 마음은 진심이구나. 그쵸. 그런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카드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저 그대로 해결책을 아니, 아,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이게 진짜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간절히 빌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곡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좀 더 간절하게 빌어볼게요. 네, 간절하게 빌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가장 궁금했던 친구가 이 친구요. 지금 굉장히 저희는 딱 프로페셔널이니까 알잖아요. 아, 촉이 와요? 들어올 때부터. 일단 고민 한번 들어보겠어. 사실 고민이 없습니다. 마음을 아직 못 열었어. 마음을 못 열었어. 그거였어. 내가 본 것이 뭔지 알겠다. 너무 이제 고민이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야. 오. 그래서 너를 계속 보게 됐어. 저 엄청 봤어요, 하나만. 어? 어? 없다며 아까 없다며. 얼굴을 사야 되는데. 어. 무슨 색을 사야 할지. 무슨 색을 사야 될까? 고민. 이건 그치만, 사실 정답이 하나가 있어요. 또 라면. 아, 라면. 여기서 라면이 나왔는데 바로. 아, 그때 거는 좀 그런데. 오, 검정색. 감자 라면이잖아. 그 친구한테 한번 가보러 할까? 감자 라면. 그분도 감자 라면 나왔나요? 네. 네. 와, 저 운명이다. 아, 그렇죠. 운명이에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어. 네. 그 봉지의 색깔을 색깔대로 가던가 아니면 그 감자 친구를 만나러 가세요. 아, 절대지.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이걸로 가요. 그럼 이거 사세요. 바로 해결됐습니다. 네. 와, 좋아요. 이게 라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수해. 허수하다뇨. 지금 허수하다뇨. 이게 좀 허수한데. 허수하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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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 저희가 세 명의 공통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어른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어른이 되시는 분들한테 정원을. 아, 정. 엔지영은. 정원. 이거는 꼬마 돌도사가 네. 한마디 일단 하는 게 그 마블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시지만
힘은 굉장한 책임감이 따른다. 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맞아. 이제 성이 되면은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성년 때 그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그 성인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한 가지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스탑 해주세요. 스탑, 스탑. 이 카드를 하시겠어요? 카드 네. 이거야. 오! 뭐예요? 참깨? 칠개랑? 칠개장. 오! 진짜 이거 진짜 칠개. 거짓말이 아니고 숫자 7이 주는 행운이 있습니다. 우와! 7에 집착하라. 7에 집착하라. 우와. 실은 저희가 지금 그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7명이거든요. 진짜? 네. 진짜요? 그걸 열심히 하세요. 그걸 열심히 하세요. 그거를 굉장히 잘 될 거래요. 그리고 성인이 될 수, 되는 것도 행운이 따를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소름. 네, 소름. 라면신이 당신들을 축복을 내려줬어. 네.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 안 받나요? 우리 가게에 와서 소감이 어땠는지. 아, 저는 15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가 제 고민을 생각보다 좀 잘 들어주셨고, 그죠? 네, 해결을 좀 잘 해주셨어요. 저는 네.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해결해주는 데가 아니라 들어주는 데니까. 그렇죠, 그죠? 네. 듣는 것만으로도 풀리니까. 말하러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좋았습니다. 오. 오. 사실 원래부터 사고 싶었던 색깔이었거든요. 블랙. 네. 역시. 오. 역시 라면신. 역시. 역시 좋아 좋아. 믿고 보겠습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네. 아, 그건 놓고 와요. 이거. 아, 저, 이거. 제 거예요. 아, 얘가 저 좋다고 해서 안고 있네. 아, 그렇네. 좋다. 아, 가져가세요. 가져가도 돼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문 닫고 가세요. 추워요. 우리 꼬마 돌도사의 고민. 고민 고민하지 마. 일단 저는 제가 청자켓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 살지 다른 걸 또 살지 고민입니다. 그게 너가 제일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고민. 네. 나는 너구리. 너구리라는 음식이 있어. 그 너구리라는 음식에 내가 살면서 계란을 넣어본 적이 없어. 고민이란 말이지. 사람들은 계란을 넣어 먹지 말라. 뭐 넣어 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너무 큰 고민인데. 와. 더 잘 고민을 들어주는 방법 알고 있잖아. 그쵸. 바로 이 판도라의 상자. 이거 드디어 여러분. 저 사실 이 가게 30년 하면서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이걸 열면은 한 번에 기운이 팍. 그러면은 나오면서. 형이 지금 몸에 형의 송도 담고 있는 고민, 저도 담고 있는 고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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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어, 뜨거. 어, 뜨거.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열어보고 싶었는데. 와. 어? 반지? 반지?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예쁜데? 사랑의 반지?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 와. 사랑의 반지. 사랑의 반지. 이 빨간색과 사파이어 그린. 오. 예쁜데. 오케이. 네, 일단 저희 고민이 해결됐다. 새해를 네. 맞이해서 고민 없이 좋은 목표를 많이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설날에 다른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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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저는 치명 섹시 앙큼도? 앙큼 치명 섹시. 치명 섹시. 앙큼 섹시 섹시 몇 번 들어?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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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섹시 앙큼 햄스터 도사였습니다. 저는 꼬마들 도사. 예. 아. 오늘 장사 잘 됐구먼. 나이스.